오빠 나왔죠. 맞았어요. 그리고 신도엽 씨가 나오셔서 진짜 너무너무 칭찬을 하셨어요. 제가 미션을 수행해야 돼요. 신동엽 씨가 희선 씨를 그 SNL에 꼭 출연 요청을 좀 하고 싶다고.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저 지금 하고 있는 화신에서도 네. 그 꽁트? 네네. 그냥 예, 막 정식으로 하는 건 너무 아니지만 그 꽁트. 예. 하잖아요. 예. 근데 재밌더라고요. 아니 감이 살아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그동안 희선 씨가 정말 이렇게 베일에 휩싸인 막 정말 청순 가련형의 야들야들 블라우스만 입는 사람이 아니라 파이팅이 좀 있잖아요. 재밌더라고요. 예, 가무도 좋아하고 음주? 뭐 이런 것들. 예? Something like that. 여러분. 아유, 그런 어떤 기운이 이제 거의 그쪽 예능에서 빛을 발하는 거죠. 근데 신동엽 씨가 깜짝 놀란 건 순발력. 이게 정말 거의 국보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그거를 또 잘 받아주시니까 받아주시죠. 사는 것 같아요. 네. 제가 조그맣게 해도 네.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. 어때요? 재밌어요? 너무 재밌어요. 저 진짜 녹화를 목요일 날 하는데 네. 목요일 날 정말 기다려지고 네. 가면 일단 제 대기실 안 들어가고 오빠들 대기실부터 막 뛰어들어가고 이 살아있네. 원래 이렇게 배우님들은 따로 저희가 이렇게 저장해 놓거든요. 김치냉장고처럼 딴 데. 아, 대기실을? 낯가리시니까. 근데 일단 거기를 뛰쳐나와서 오빠들이랑 뭔가를 턴다는 거는 이거는 이미 DNA 안에 깔깔이가 있다는 거죠. 그 일단 오빠네 대기실을 가면 네. 그 일주일간에 또 이 연예계 뒷얘기를 살벌하지. 살벌하지. 그게 너무 쏠쏠해서 저는 그거 들으러 가. 그렇죠. 한 연예인 묘비명 5개 세우고 나오죠. 거기서.